CMB가 새해를 맞아 마련한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바로 단박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김준성 전남 영관군수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주간 방송평가에서 1위 수상을 한 CMB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지역민과 소통하며 밀착형 방송을 실천하여 얻은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CMB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저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난 보람되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6개 기업과 또 1,49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15개 기업이 424억 원을 투자 실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연속 전라남도 투자 유치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장한 칠산타워는 7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전년보다 220% 증가한 3만 6천여 명이 방문해 화려했던 옛 명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스포티움 보조 체육관을 준공하고 공세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23개의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로 선수 및 관계자 15만여 명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녹색 축산 시책 대상,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 등 21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에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사업 발굴과 현안 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불갑사 관광지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4대 종교 유적지 등 관광 자원을 공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보리 가공 시설 개선, 찰보리 전문 레스토랑 설치 등 6차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상품과 캐릭터 개발로 오신집 송편의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전략 품목을 적극 육성하여 소득 높은 농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과의 소통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중히 듣기에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존중과 배려를 원칙으로 열린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하고 또 시니어 예술제 개최 등 여가 활동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과 언어 발달 지원 등을 통해 사회 통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 축제 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센터 증축을 통해
장애인 재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인 백수, 홍릉, 법성면 지역만 지원해온 가정용 전기요금을 나머지 8개 읍면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기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이 양육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와 농어촌 놀이터 설치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가기에 청년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기금 조성, 청년희망플러스 통장갖기 운동 등을 통해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불감면에 50세대 규모의 신규 마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 침체 현상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에 새해에도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17년도에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유년 만사 형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